아시온 김학렬 스마트튜브 연구소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드디어 공급 대책이 나왔습니다. 과연 이번에는 잡힐 수 있을까, 집값이? 이런 궁금증 좀 많이 갖고 계세요. 실질적으로 내가 언제 입주를 할 수 있냐를 일단 상상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대책이 원래 없었던 게 아니거든요. 계속 있었었는데 계속 계획만 있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언제 입주할 것들에 대해서 불안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 첫 분양이 조금 본격적으로 많이 되기 전까지는 계속 불안한 감이 없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런 계획들이야 뭐 지금 뭐 30만 원가 중요한 게 아니라 100만 원, 1000만 원 한다 그래도 뭐 크게 다르진 않을 것 같아요. 결국엔 언제 지을지 좀 윤곽도 좀 나오고 실제 입주도 돼봐야 이제 집값에 영향을 미치는 거다. 그렇죠. 실제적으로 보금자리 주택이 이명박 정부 때 나왔었는데 그때는 그게 좀 효과가 있었던 게 분양을 사전 청약을 바로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때 사전 청약했던 게 이제 분양을 하는 것도 있어요. 간일지구라고. 일단 그래도 정부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해서 좀 약간 선언적인 의미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좀 보면은 일단 첫 번째로 재건축 좀 활성화 시키겠다. 근데 결국에는 용적률에 대한 인센티브 이만큼씩 짓게 줄 테니까 대신 이만큼의 임대를 넣어라 이런 건데 과연 이게 좀 실효성이 있을까요? 조합 입장에서는? 아마 지금 재건축 같은 경우는 이제 임대 문제도 임대 문제인데 제가 봤을 때는 초과이익 환수세가 더 큰 것 같고요. 임대를 들어가는 것들을 싫어하는 조합들이 좀 있을 것 같고 임대 좀 넣어서라도 빨리 진행을 하고 싶어하는 또 조합들도 있겠을 거기 때문에 아마 입지에 따라 상품에 따라 조금 양분이 될 텐데 일단은 이제 그렇게 해서라도 도와주겠다라고 하면은 이제 속도가 더 중요한 것 같거든요. 어느 정도는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중요한 건 굉장히 잘 짚어주셨는데 초과이익 환수제 결국에는 더 짓게 해줄게 라고 했는데 더 짓는 만큼 또 세금도 더 냅니다. 이게 참 문제인 거 아니에요. 실제 사례인데요. 내년에 이제 2주 철거를 하는 아파트에 살고 계세요. 초과이익 환수금이 한 5억에서 6억 정도 책정이 돼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현찰이 없으시대요. 그러면 나중에 그 입주를 못 하시잖아요. 그냥 파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이게 초과이익 환수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현찰을 갖고 있는 분들은 문제가 안 생기는데 현찰이 없는 분들은 어떻게 되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게 좀 더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압구정 동도처럼 돈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가겠지만 아마 제 생각에는 서초구에서도 좀 부담이 되게 심할 것 같고요. 송파구도 심할 것 같고 서초구나 송파구 정도가 부담이 심할 정도면 다른 지역들은 엄청 부담이 심할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오히려 저는 뭐 다른 문제들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초과이익 환수금이 제일 큰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결국 정부에서 활성화를 해줬는데 네. 원주학원들이 지어놓고 떠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실제 사례입니다. 자, 그런데 일단 재건축을 하더라도 이것도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공급까지는 굉장한 시간 많이 걸립니다. 이게 당장 과연 이걸로 집값을 잡을 수 있을까라는 문제가 또 있어요. 정부에서 모든 이제 공급 대책 뭐 이런 또 어떤 활성화 대책은요 집값 잡는 데는 도움이 안 됩니다. 지금 당장은요. 왜냐하면 가셔야 된 게 아니라 지금 집값이 올라간 이유는 딱 하나거든요. 시장에 지금 집을 구매하거나 전세를 들어가고 싶은 수요 대비 시장에 나온 매물 자체가 적어요. 서울 같은 경우는 실제 4만 9천 세대가 올해 입주를 하는데 역대급이거든요. 근데도 매물이 안 나온 이유가 대부분 실거주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실거주를 하게 되면은 매물로도 안 나오고 전세로도 안 나오기 때문에 양쪽 시장을 다 지금 묶어놓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다주택자를 규제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입지가 나쁜 곳들은 매물이 쌓이고 있는데 입지가 좋은 곳들은 이제 실거주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팔 수도 살 수도 없게 만들어 놓은 상황 자체가 공급 부분보다도 더 당장엔 큰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계시는 거네요. 자, 유휴부지도 개발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뭐 규모는 크지 않지만 사실 그동안 계속 나왔던 얘기예요. 제가 이제 부동산 조사 연구소 연구원으로 20년째 활동하고 있는데 20년 전에도 유휴부지 개발 얘기가 나왔었고요. 5년 전에도 나왔었고 10년 전에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번 정부뿐만이 아니라 과거에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다 있었어요. 3기 신도시 발표할 때 사실 서울에서 한 3만 가구 정도 유휴부지 개발하기로 했는데 맞아요. 어려운 이유를 알아요. 이제 그것들을 어떻게 보면 이주를 시켜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이제 이주할 부지들을 확보한 다음에 그것들을 이주시켜야 되는데 이주할 부지들을 확보했다는 얘기를 못 들어봤어요. 대표적인 게 자동차 면허 운전 시험장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럼 어딘가 이전을 해야 되는데 갈 부지들도 확보해주는데 않은 상태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 신뢰를 할 수가 없어요. 태능 있잖아요. 태능도 지금 10년 전에 기사 찾아보시면 나와요. 그때 똑같은 심지어는 타이틀도 똑같아. 내용도 똑같고. 근데 태릉 같은 경우 위치는 좀 그래도 약간 그나마 지금까지 나온 곳들 중에 좀 좋지 않나요? 중랑구랑 노원구랑 그 사이쯤에 있는 입지인데 그 뒤쪽에 갈매 보금자리 주택도 있고 뭐 다산신도시나 별내신도시 그 뒤쪽에 있거든요. 그 안쪽에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서울에는 훨씬 가깝고 입지 자체는 되게 좋습니다. 또 최근에 또 경춘선을 또 지중화한 다음에 거길 또 깔끔하게 개발을 해놨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적인 측면도 좋아졌고 거긴 또 특히 이제 중계동이라고 하는 학원과도 가깝거든요. 요즘은 학원과 가까운 게 되게 장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기반시설은 갖고 시작하는 입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리고 그린벨트를 푸는 입지들 같은 경우는 좋은 게 주변에 혐오시설들이 없어요. 서울 구도심 같은 경우는 혐오시설 유무
규모가 굉장히 중요한 프리미엄을 측정하는 요소일 텐데 거기는 깔끔합니다. 굉장히 좋은 신도시 같은 느낌일 거예요. 그런데 태릉에 만약에 이제 택지가 생기게 되면은 그 주변에 뭐 말씀하신 갈매지구나 별내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이게 좀 떨어지게 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요? 일단 수요를 좀 나눠 가져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갈매라든지 이제 별내 같은 경우는 이미 수요가 찼어요. 그래서 이제 하락 요인은 아니고 그것보다 좀 떨어지는 나홀로 아파트들 있잖아요. 사이사이에 서울 중랑구나 노원구나 뭐 도봉구에 있는 나홀로 아파트들이 오히려 좀 빠지겠죠. 뭐 이렇게 택지개발 지구 신도시 같은 경우는 잘 안 빠집니다. 선호도가 높고 대기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근데 방금 전에 그린벨트 얘기도 하셨어요. 네. 환경 보전이라고 결국에 안 풀었었는데,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는 태릉 빼고 네. 사실 3기 신도시도 다 그린벨트를 지어서 만들고 있는 택지예요. 그러니까 재건축 재개발 빼면 다 그린벨트입니다. 예전에 그거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도권 순환도로라고 있는데 의정부 구간만 다른 구간보다 한 1년 이상 늦춰졌잖아요. 그 도룡용 R 때문에 1년 반 동안 연계됐었는데 그거 진짜 일부 요만큼 구간 때문에 1년 6개월인가 연계됐거든요. 근데 이건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환경단체들이 다 덤빌 것 같고요. 아마 지자체에서도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 개인적으로는 좀 이렇게 좀 이 그린벨트도 단계가 있거든요. 진짜 산골짜기가 있고 그냥 나대지 상태가 있어요. 나대지 상태로 내버려두는 것들보다는 좀 개발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그것조차도 환경단체한테는 굉장히 반발을 심하게 당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린벨트가 사실 비닐하우스 벨트인 것들도 좀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아니, 심지어는 그래도 난데 아예 버려진 땅들도 있어요. 아무것도 활용 안 하고 내가 봐도 민망할 정도로. 예, 그런 것들은 개발해도 괜찮거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나온 얘기가 이제 뭐 상업용 빌딩 이런 데 주거 비중을 높이는 도심 고밀도 개발 얘기도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제 기억에는 기존에도 계속 나왔던 얘기거든요. 이것도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일반 아파트 수요가 있고 뭐 주상복합 수요가 있을 텐데 좀 달라요. 그러니까 당연히 일반 아파트가 월등히 더 인기가 많고 아마 그런 데들은 용적률을 높여주는 데가 조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주상복합 형태이기 때문에 이게 1인 가구, 2인 가구나 이제 이런 또 기반 시설에 대한 그런 것들이 필요 없는 층들이 있어요. 대부분 일반 아파트 부지들은 학교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런 또 상업 시설 이런 것도 있어야 되는데 주상복합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일자리 근접성이 제일 중요한 요소거든요. 지금처럼 또 서울 같은 경우는 2인 가구, 1인 가구가 급증하는 이 시점에서는 뭐 그런 것들 용적률 높여서 하는 것들은 좀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이것대로 진행을 하고 일반 아파트 용적률 올려주는 것도 이렇게 적용해서 한꺼번에 물량을 많이 투하해야지 조금 깔짝깔짝하게 되면 바로 그냥 다 해소가 되기 때문에 그 거의 뭐 시장에 영향을 주지 쓸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엔 그렇게 다 맞물려서 한 번에 빡 입주할 수 있는 게 시기적으로 보면 이제 3기 신도시 입주까지 고려하면은 좀 약간 굉장히 먼 시점인 것 같은데 언제쯤 그 이게 입주에 대한 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고 좀 보세요? 보통 이제 아파트 짓는데 30개월이 걸리는데 그 기간 내에 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고요. 한 5년 정도부터 처음에 시작했던 것들 아마 가시화될 것 같고요. 그때 뭐 정상적인 속도라고 하면은 GTX A가 거의 이제 끝나갈 때쯤이니까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아마 2030년, 그러니까 10년 정도 아마 그렇게 5년 후부터 10년 사이 그때부터 우리가 가시화되지 않을까? 그때 그럼 결국 약간 집값이 뭐 떨어지든 정체하든 어떻게 보면은 지금의 열기가 좀 식어가는 형태로 그때도 서울 한가운데 강남 입지들은 가격이 계속 올라갈 거고요. 강남 뺀 나머지 입지들이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은 위계가 더 생긴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25개구가 있으면 25개구 다 다른 방향성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들이고 경기도에서도 더 올라갈 입지, 딱 빠질 입지들이 있을 텐데 그래도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것들을 조금 완화시키고 안정시키는 그런 역할들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지금 공급 대책들 가지고는 강남 집값을 잡을 수는 없어요. 그건 다른 문제입니다. 자, 빠시종 김학렬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네, 고맙습니다.